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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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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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멋있어? 여보, 여보. 하지 마, 진짜. 시골 냄새. 한영이야. 똥 냄새 좋지 아니하니? 어, 개가 짖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이야. 아, 증평 좋지. 아, 여기 그 투철사 부대 있는데요? 어, 저희 부대 바로 앞 옆 동네. 여보, 동네 어디야? 좋지? 어, 너무 예쁘다. 제자리! 제자리에 섰! 제자리! 제자리에 섰! 우양 웃!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군님. 아, 여기야? 네, 어, 어. 장군님. 장군님 말씀하신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어, 그럼 들어갑시다. 네. 장군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때?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내가 딱 꿈에 그렸던 딱 그런 집이네. 장군님이 원하셨던 그 집을 박군이 준비했습니다. 오, 너무 좋다. 마당 있고. 한영이군요, 한영. 저희가 그거 했잖아. 텃밭에 있는 시골집 너무 가고 싶다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내추럴한 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 맞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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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내, 좋다. 아니 딱 그림에 그 내 머릿속에 그렸던 딱 그 집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뭐 99.9%인 것 같은데. 마당이 너무 좋다. 야, 와. 맞아. 딱 이런 집을 머릿속에 근데 그렸었어. 근데 진짜 내가 이 집 구한다고 진짜 진짜 나 힘들었다. 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집을 어떻게 구했어? 내가 이제 증평에서 15년 근무했잖아. 또 제 2의 고향인데 동네 이장님하고 또 알고 있거든. 이장님한테 여쭤봤지. 시골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괜찮은 집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를 얻은 거지. 장모님. 예. 우리 들어가 보자 안에. 응? 가보자. 일단 들어와 봐봐. 아직 신발 신고 들어와도 되나? 일단 들어와도 돼. 어차피 에? 청소해야 돼. 들어와도 돼. 어차피 에? 청소해야 돼. 어? 어? 뭐야, 뭐야. 아, 거미줄. 아. 어, 뭐야? 어? 어머, 어머, 어머. 어? 전반적으로 다 손을 좀 봐야 되는 상태네요. 차차. 어차피 청소해야 돼. 아유, 근데 천장이 왜 이렇게 근데... 낮아? 나 잠깐만 그거를 어? 내 천장에 머리가 머리 다 그거를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고. 아니 잠깐만 많이 남네 그럼 나 걸어 나 위에 봐봐 걸어갈 수 아니야 지금 봐? 일단 한 4cm는 남긴 해 아 4cm 정도 되잖아 어, 그럼 근데 여기 전등 있는 데는 못 가겠다 잠깐 봐봐 아 자기야 저 아니 한번 보라고 괜찮아? 아우 닿겠다. 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달릉 말로. 아 닿을 것 같아. 근데 아유 화장실은 아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하. 어 간당간당. 달릉 말랑 하네. 내보다 8cm가 더 크다는 걸 생각을 못 해.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여보. 이거 봐. 이만이 남아. 어 그러니까. 나도 뽕 빼면은 조금 남겠지. 빼면은 조금 남겠지. 그렇지 조금만 수그려서 타야지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뭐 지붕 뭐 더 높여줄까 친구? 아니야 아니야 그것까지 하면 고,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와. 또 딴 데 보자 어?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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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저게 저게 뭐야? 방? 저건 저게 뭐, 뭐였지 저기가? 뭐 얼굴이 안 보여. 아, 전형적인 옛날 집이다. 여기는 높다. 여기는 높다.
그렇지. 어, 여긴 높다. 옛날에 우리 시골집, 우리 집 말고 다른 집 있었는데 그 집 비슷한 거. 어, 전에 사시는 할아버지인 줄 아니는데,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전 교황님이다. 와, 전선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어때, 여기 봐봐. 이것도 일단은 그냥 그대로 다 냅뒀거든. 이게 요거는 어차피 자기가 정리하라 그러면 뺄 거 빼고 다시 갖다 놓어도 되고 뭐 도배도 그냥 이대로 살 거면 이대로 살아도 되고 도배도 하라면 다 할 거야 내가. 도배? 도배도 해야지. 다 하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하자. 뭐 하면 돼. 일단은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 어우 야야야. 장군님! 어? 여기는 다음 벙커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벙커야? 예, 그렇습니다. 어? 가봐.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동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이동하겠습니다. 엄마 가게, 엄마 가게. 무서운 거거든. 어, 갬성. 아유, 아유. 야, 완전 아지트다. 근데 이것도 활용하면 되게 재밌긴 하겠다. 여기 무서워. 재밌겠다. 아. 야. 창살 문도 완전 옛날 문이네. 야, 저거 장롱을 어떻게 집어넣지? 아, 저거 어떻게.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와, 저거 어떻게 넣지? 아, 대박이다. 장롱부터 넣고 공사를 집을 하는 거예요. 장롱 넣고 집을 지었다고요? 밑에 장롱 넣고 그 위에 벽을 지었지. 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장롱 어떻게 넣었지? 거의 빌트인인데 저 정도. 와, 근데 이거 장롱 빼야 되겠다, 그지? 근데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어릴 때. 어, 뭐야,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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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여보 먼지. 왜 그렇게? 여보 먼지. 미안합니다. 나가자. 그래. 진짜 좀 그렇다. 근데 안에는 또... 안에는 솔직히 조금 손을 보긴 해야 돼, 그지? 이 사람아. 차렷! 어우, 야야야. 계속하네, 계속하네. 장군님. 장군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 아까 조금 뭐 먹긴 했는데 배가 좀 고픈데. 장군님께서 항상 TV를 보실 때마다 시골에서 라면 먹는 감성이 너무 좋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면 어떠십니까? 아하, 라면. 라면 좋아. 라면부터 내가 끓일게. 어, 어디서 라면을 먹냐, 근데? 뭐, 장군님께서 원하시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공중에서도 할 수 있고, 지하에서도 할 수 있고, 여보, 지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보, 그냥 끓여. 그냥 끓여. 아, 예. 뭐야? 와, 야, 짠! 핫! 아, 핫다! 아, 핫다! 아, 핫다! 아, 따 핫! 따 핫! 어, 어, 어. 어? 어? 근데 허리 안 좋으신데. 이제 허리는 괜찮아진 거예요? 아, 이제 허리도 수술로 잘 됐고. 다행이다. 재활 잘해야 돼요. 예, 뭐 재활도 지금 열심히 했었고. 어, 그래요, 그래요. 또 쌤께서 이게 근육이 원래 있던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회복이 좀 빨랐다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로. 네. 와, 완전 야전이다, 진짜. 오, 진짜 크다. 어, 저거 뭐 돼지 감자예요? 네, 맞습니다. 오. 오, 그런 거 잘하는구나. 옛날에 저 병만이랑 저런 거 많이 했죠? 맞아요. 한국으로 하시는 거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런 데 가면 진짜 그렇게 저 남편이 부지런해야 돼요. 야, 저거 좋다. 와, 장작에다가 라면을 끓여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야, 제대로다. 불이 세서 맛있겠다. 야. 아빠가 라면 끓여준대, 박오월이.
우와. 와. 이야. 우리 저 박구호는 참 저 장점이 많은 친구예요. 네. 오, 좋아. 적당하다. 오, 적당하다. 아, 그럼요. 야. 우와. 우와, 되게 불이 붙으니까 엄청 잘 타네. 이제 끓겠다. 소리 들리죠? 응. 우. 끓고 있네. 응. 우와. 오우.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야, 맛있겠다. 여보, 응? 어때? 소주 한 병 사올까? 응. 와. 빨리 하는데, 나무 부러지면 다 쏟아지는 거야, 이제. 나무가 거의 다 탔어요. 우와. 근데 부러지기 전에 익을 거야. 와, 짱이다. 끝났습니다, 여보. 그래? 어, 맛있겠다. 아, 저기다 그냥 다 뒤. 어우, 분위기 있어. 장난 아니야, 냄새. 와. 어때? 어우, 야야. 여보, 라면의 생명은 불이야, 불. 그래서 고속도로가 라면이 맛있잖아요. 맞아요. 불 세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맛있다. 아이,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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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아이고. 마. 에이. 에이. 매워? 너무 세게 빨아 당기는 것 같아. 맞아. 매워 이거. 근데 엄청 맛있네. 어우, 야, 장난 아니네. 근래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네. 우와. 와 요즘에. 진짜 여기는. 아 진짜 맛있겠다. 여보 아무것도 안 해고 라면만 끓였는데도 이렇게 맛있네. 우리 왜 우리는 이거 시골집 오는 거 막 연애할 때부터 얘기했었잖아. 시골집에 살고 싶다 막 그런 데 가서 뭐 해놓고 살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뭐 얘기했었어? 조격탕 얘기했었고 여보가. 그다음 뭐 얘기했었지? 텃밭! 와, 아우 너무 좋지. 거기다가 근데 나는 카페는 하고 싶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잖아. 카페 좋지. 동네 어디 앉아서 카페 가시고 막 이러실 때가 많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장소를 되게 만들고 싶었거든. 야외 카페? 여기다가 할머니도 오시라 그래서 좋네. 나도 고향이 시골이잖아. 우리 시골 감성이 둘 다 있어서 약간 이런 게 잘 맞나 봐, 그치 여보? 그치. 와. 여보. 응? 뭐 말만 해. 다 만들어줄게. 다 해줄게. 우와. 별은 못 닫아주고 그거 외엔 다 해줄게. 우와. 오, 저런 거 멋있다. 지금 안아달라잖아. 어머 어머 어머. 그치.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늘 다 만들어줄게. 오늘 다 만들어줄게. 어? 오늘? 어. 일단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그냥. 오늘 어떻게 만들어? 혼자 어떻게 만들어 근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온다. 뭐야? 형님! 어, 형! 형님! 안녕하세요. 어, 누나는 야, 특전사가 열어줘야 돼. 이 낙범해, 낙범. 이 낙범해, 낙범. 아, 특전사. 오. 아, 삼형제구나. 우와. 저거 제 친구 동기고. 박구는 어디 있어 저기? 저 위에 머리 빡빡머리. 아. 누구요? 아 옛날에 20살 때 박구니 눈에 뭘 좀 했어요? 제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이 더 어려졌다. 네. 보기 좋네요. 18년 때 친구면 뭐. 여기 이제 그의 동생들. 아. 네. 이 친구들도 이제 보병 육군 부사관으로 7년씩 하고 전역. 테니스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셋이서. 와. 와. 야,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오, 야 이거
이야, 예. 대박! 오, 야, 저... 우와. 이게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어머머머,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와, 아, 야, 특전사 선배님이 공수해 주신 이게 50년 된 거래. 와, 이거 50년 된 거야? 네. 와, 이거 50년 된 거야?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요. 저거 먹으면 병 생겨. 진짜. 아, 아니 안 닦일 거예요. 정말... 계속 나올 거예요. 아니 저거 닦는 법 있어요. 닦고. 아, 닦는 법 있어요. 맞아. 어. 닦고 이제 기름 칠해. 닦고 기름 칠. 칠하는... 아니 근데 저거는 내가 볼 때 녹이 너무 쓸어가지고 아, 저거는 안 돼. 저게 감성이죠. 그놈의 감성은. 감성.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지? 여기 지금 5월이 놀이터 요 라인이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도를. 요 라인이 오 야야야야 어머 이 방향으로 보이네. 여기가 대문. 아 아 요 요 요 이렇게 저기구나. 야 뭐 나름 작전을 짜네. 전쟁처럼 여기가 5월이 놀이터 및 카페 같은 오 엄청 크게 만드네요. 아니 짓는 게 많은데 뭐가 많어. 저 조그마한 집에 저걸 다 그러니까 넣는다고? 카페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텃밭 들어와야 되고 그 갈 길이 태산이야. 네. 오늘 만들어야 될 게 많아. 이 아궁이도 만들어야 되고 조격대도 만들어야 되고. 에? 조격타? 진짜? 오늘 하루로 가능해요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오, 한 달 걸릴 것 같은데. 불가능한 작전 같은데 또 한번 봐야죠 또 우리가. 예. 일단 뭐부터 해? 일단 여기 평탄 작업부터 하자. 평탄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잡으러? 설마 중장비도 없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뭘로? 손으로? 저 정도면은 그냥 업자한테 맡기는 게 야! 할 수 있겠다! 나 달라, 남 달라. 왠지 할 수 있겠어! 야! 야! 약간 피지컬 백보는 느낌이에요. 어, 그러네. 야. 이게 뭔 뿌리지? 여기를 계속. 어, 근데 벌써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대는 게 없어. 역시 바로 그냥 바로 해. 바로 들어가. 일 못하는 사람들 뭐 꿈을 대고 막 뭐. 좋아, 좋아, 그런데... 좋아, 좋아. 와,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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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우와. 됐지? 엄청난데? 그걸 내가 걷어내줄까, 이거를? 아니야. 어떤 거? 이거를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이렇게 아니야, 그 흙 같은 거에 놔두면 되게 놔두면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흙더미 다 가져가줬어, 지금. 아우, 이렇게 해놓으면 밥만 맛있겠다. 아, 그렇지. 저거 탑재하는 거 봐봐, 벌써. 아니, 다르네. 전문가들 있네. 어, 달라? 하면서 네. 여기다가 지금 그거 갈 거거든. 여기 좀 띄워가지고 요 정도? 아궁이 오고 네네. 아궁이 옆에다가 여기다 이제 고무 달아 하나 놓을 거고 그리고 아까 그늘에서 여기다가 여기 조교. 앉아서 여기다 이제 조교를 조교. 조교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교이 그렇게 쬐끄만? 근데 조격대를 그... 아까 생각했는데 우리 저 뭐지 아이스박스 그 아이스박스를 여기다 묻으면 될 것 같아. 오, 오 좋다. 그 아이스박스를 여기다 묻으면 될 것 같아. 오, 아, 좋다. 아니야. 싫어한다, 싫어한다. 근데 싫어, 싫지. 그 제 생각했던 사이즈랑 좀 다르긴 하네요. 누나가 여기에 이렇게. 간신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앉아봐봐. 여기 앉아봐봐. 여기 평상에 앉아봐봐. 아유. 어 좋다. 예. 어, 딱 사이즈 맞을 것 같아. 괜찮으세요? 그 조교 하고 계세요. 응 가자. 여보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뭔지 알겠다. 뭐 알아서 해봐 그럼. 예. 어떻게 되겠지?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옛날 군대 있을 때 정비관님 딱 느낌 난다. 정비관님. 뭐지?
여기다 불. 여기 땅을 조금 파서. 네. 네모 아니야? 좀 공기 좀 통할 수 있게. 네. 뭐야? 밑에 불을 넣는 거야? 이제 밑에 장작을 뗄 때 밑에 공기가 통해야지 불이 산소가 이제 유입돼야지 불이 잘 붙으니까. 저걸 또 파야 되는데. 근데 저게 아, 이 사람들 파는 거 전문이야. 땅 파는 거 진짜 힘든데. 그리고 하나 대고 하나 더 대고. 야. 야 머리 좋다. 야 근데 진짜 척척이다. 아 선수들이야. 뚝딱이다. 아 이거를 동파이프를 두 갈래를 이 안에를 감아서 안쪽으로 이 두 갈래를 빼서 이렇게 갖고 연결할 거거든. 일단은 감아보면 돼. 동파이프가 왜 필요한 거지? 이게 물을 데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올라오려고. 보일러를 빼는 거지? 보일러를 만든 거. 온수. 어 맞아요. 보일러를 만든 거. 보일러 원리로 해서. 보일러 조격을. 맞아요. 그냥 물 데워지면 그냥 온수. 밥 먹고 나면 물이 데워져 있으면 와. 그걸로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조격하겠어. 불을 떼면 이제 동이 따뜻해져. 차가운 물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파이프 안으로. 그러면서 이게 열에 의해서 데워지면서 따뜻해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로 뿜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게 이제 그 아궁이 불 뗄 때 그 불이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화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저 올리잖아. 온수 보일러 저렇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야, 자, 잘 잡아주고. 네네네. 자,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죠. 그렇지. 쭉 해놓고. 네. 형님 하세요. 형님 이렇게 돌리세요. 잠깐만 얘 올려야 돼. 손가. 와 대박이다. 살짝 됐어. 오케이. 어 됐다. 조금씩 크게 하고. 오케이. 좀 세워주세요. 네. 우와. 이번 건 가볍고 요건 잡고 있어요. 요건 잡고. 와. 와 짱이다. 됐어 이거. 완벽. 오 됐다. 간다. 네. 그러니까 수제로 보일러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보일러 원리예요, 사실은 이게. 맞아. 이렇게 밀면서. 돌리지 말고 눌러. 진짜 잘한다. 빠세이. 멋있어. 빠세이. 어, 좋다. 됐다. 오. 야, 오. 야. 야. 와 대박이다. 와 저게 들어갔어. 와, 파이프 연결했어. 됐다. 호수를 여봐. 여기 수도꼭지를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저쪽으로 옆에. 이 옆에? 응, 그래야 깔끔하지. 오케이. 드릴게요. 아유. 이야. 완벽해. 대단해. 약간 우리 신아 오늘 약간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 옷도 저렇게 입고. 네. 약간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 옷도 저렇게 입고. 네. 어? 정비사 약간. 네. 정비사 약간. 인정하긴 좀 싫은데 섹시하네 오늘. 이야. 근데 진짜 달리 보여요. 야. 그러니까. 인정하긴 좀 싫은데 섹시하네 오늘. 여보, 난 멋있어? 여보, 난 멋있어? 여보, 난 어때? 여보, 난 멋있어? 여보. 하지마, 진짜. 그래. 여보,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거. 아버님 오셨네. 아버님, 이 동네 사세요? 아버님, 저 여기 이사 왔어요. 이사 왔어요? 예, 예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예. 저 혹시 처음 봅니까? 저 여기 증평에서 15년 살았는데 저 여기 덕상리 있잖아요. 여기 덕상리 여기 숙고개 옆에서 15년 살았거든요. 여기 옆에. 그러니 요 아버지들은 알지만 예. 자손들이 알 수가 있어? 아 전혀 모르는. 아 바꾸는지 모르는구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특전사. 한 잔에 아세요, 아버님? 모르시는가요? 한 잔에. 한 잔에. 친구들.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예. 아버님 약주를 안 하시는 거죠? 나
아버님 혹시 이 노래는 아세요? 응?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노래 보릿고개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안 노래야 알지. 아버지 그 보릿고개 부른 혹시 진성 가수 아세요? 안동역에서 그분이랑 엊그제 봤어요. 엊그제 방송하면서 봤다고. 그게 봤다고 그러네. 그래야지 저도 좀 이제 이제 아실 것 같아가지고 엊그제 봤어요. 예. 아버지 저는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무리 저기 땡기면 저 공무원이라 뭐니. 공무원. 옛날에 공무원 했었잖아. 옛날에 화재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네. 자 화재 화재. 여기는 파자. 자 나와봐. 또 파. 아 밑에 넣어야 되니까. 아이스박스. 네. 오늘 안에 끝나겠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어구 여보가 잘하네. 아우려. 달라. 달라 달라. 우와 화면 봐봐. 우와. 우와. 아 딱이다. 딱이다. 완벽해. 완벽해. 이야. 사이즈도 잘 쟀다. 어우 이제 바꾼 멋있다. 69이지. 아 뭐야 뭐야. 이제 재단하려고. 아하. 우와. 얘야. 여기 잘라야 돼. 어머 어머 어머. 이런 것도 아니, 많이 써보셨네. 지금 보니까. 네. 많이 해보셨네. 와 멋있다. 멋있었겠다. 우와. 모처럼 그 아내가 그냥 한가하게 쳐다보고 있네. 집에서는 아들 내미 같은데 밖에 나오니까 되게 듬직하네. 오. 우와. 야 이럴 때 좀 멋있어요. 우와. 되게 뚝딱뚝딱 잘 만들어. 우와 완벽해. 어 뭐야? 야. 됐다. 딱 맞다. 그, 이제 마지막에. 또 신호키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좋네요. 맞아요. 와 대박. 와 스포까지. 저거 테두리. 아 그러니까 이쁘다. 아이스박스 그 느낌이 아니야. 와 대박. 완벽해. 완벽. 전혀 없네. 네. 잘했네. 아, 근데 말하는 대로 바로 뚝딱뚝딱 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너무 멋있잖아. 그죠. 그죠. 여기다가 됐어. 고맙습니다. 닭들이 축하한대. 닭들이. 나 생각이 있구나. 어 생각이 있어. 완전 찜질방. 겨우면 또 진흙 생기고 하니까. 찜질방. 저러면 이제 잡초도 안 올라오고. 겨울에 하면은 노천탕처럼. 어 맞아요. 예 네, 그것도 생각했어요. 야 모양이 있다. 진짜 신기하다.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했어. 여보. 뭐 먹고 싶어? 왜?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고생했으니까. 와 여보 너무 시원해. 어, 미안해요. 각자 해줘요. 저희는 각자. 저희가 서로 이렇게 그냥 고생이 많았어. 삼형제 서로. 여보 한번 저 가보자. 어디? 응.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 여보 바람은 담가봐. 일단 손 잡아줘야지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 잘 잡아. 내가 업고 갈게. 아니 안 돼. 허리 아파서 안 돼. 그럼 여보가 먼저. 이런 적이 없었네 우리 한영 씨가 먼저. 어, 기분이 좋아지셨어. 귀여워. 여보, 앉아봐. 그래도 찬물이라도 담그자. 발이 지금 띵띵 부었어. 신발 벗을까? 어, 내가 벗겨줄게. 가만히 있어봐봐. 어머. 어색한데. 어, 잠깐만 올리고 있어봐. 그래. 엄청 지금 땀에서 발에서 땀 나고 하루 종일 진짜 팅팅 뿔고 냄새 나는데 어색한데. 와 발 엄청 많이 부었네. 어머 어머. 오 역시 물이
물이 좀. 아, 저 가만히 있어 봐봐 좀. 나도 봐봐 다리도 뛰면서 왜 그래? 아 다리가 지금. 너무 냉생하는 거 좋아해 우리 박군이. 근데 제 안에는 진짜 발 냄새가 안 나요. 진짜 체리 냄새가 나요 발에서. 비염 아니에요? 내 발 좀 주물리 줄게. 그래 잘해봐. 너무 시원하다. 종 마사지. 아 시원하겠다. 좋다 여보. 아 이거 진짜 이게 가족이야. 그래 지난번에 그 저기 허리 다쳤을 때 박군 발톱도 깎아주고 그랬잖아. 시원하지? 엄청 시원하네. 우리 박군 참 진짜 대단해. 일단 한번 담글까? 아, 다리. 오. 오, 진짜 시원한데. 어때? 너무 차가워. 이게 바로 여보. 충북 증평물이야. 와, 근데 이 편백향 장난 아니다. 와, 근데 정신이 번쩍 난다. 어때? 시원해? 어, 엄청 시원해. 여보, 나도 담글까? 어. 발에 때 많은데. 아니, 괜찮아. 아, 거기 슬 담글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근데 정신이 번쩍 난다. 아니 왜냐 이해해줘야 되는 게 일했잖아. 아 일했잖아.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뭐 일했는데 뭐 그것도 못하게 그래. 아니 뭐 씻고 들어오지. 씻고 들어오지. 그래. 씻고 들어오지. 살짝 한번 씻고 들어오지. 그 코스 끄대가지고. 아 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어떻게 발이 다 하얗게 부었네.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야. 부은 거야? 띵띵? 꿇은 거야? 아이 아이. 대한민국. 아이 그만 장난치고 빨리 들어. 오. 너무 시원해. 오. 장난 아니지. 진짜 시원하지. 와 시원하다. 와 피로 확 풀린데 니네도 담글래? 에? 아니 우리만 하게 미안하니까 일로 와요 같이 해요. 야 삼형제 누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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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그, 여보. 형님 담갔던 물로 다시 저희. 아니 괜찮아. 아니. 우리 깨끗하니까. 다 같이? 아 그건 하지 마 진짜. 그건 하지 마. 그래 초면에 발 같지 않는 건 좀 그래. 여보 일로 와봐. 자기 우와. 내가 해줄게 이제. 등목 한번 해. 등목 한번 해. 때 빼, 때 좀 빼. 고. 수건 있어. 오. 이야. 아 맞아 사라졌었지. 아. 오. 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 오. 다시 생겼네요. 나왔어. 다시 나왔어. 우와, 다시 생겼어. 어, 운동했구나. 야. 빨리 해도 되겠는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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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빨리 해. 됐어. 와, 멋있다. 파이팅. 자, 팔부터. 오, 시원하다. 팔부터. 와, 여보. 와, 시원하다. 시원해. 야, 근데 진짜 시원하다.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여보 너무 시원해. 여기 흥분 닦아? 여기로 잘 닦아? 닦아줄게. 많이 올라왔네. 어머머. 살이 좀 쪘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네. 여보 탈취하지 마. 어? 왜? 그냥. 여보 납치할 수도 있어 조심해 건드리지 마. 근데 저분 세 분들은 왜 계속 뭉쳐 계세요? 저 형제는 저렇게 앉아 있으라고 시킨 거예요? 방청객으로 방청객으로 오신 것 같아 방청객.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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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 봐봐. 오. 근데 있어 보인다. 여보 달리. 오. 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아.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오 발리에 근데 웬 한옥이지? 오. 아